요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를 둔 가정은 교복장만에 여념이 없을 텐데요. 25만 원가량 하는 교복값, 학부모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새학기를 맞아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장만할 수 있는 교복 나눔 장터가 열렸습니다.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. 오전 9시 구청 대강당 앞 복도 긴 줄이 늘어선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. 모두 새학기를 앞두고 아침 일찍부터 교복을 사러 온 손님들입니다. 교복이 두 벌, 세 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전에 왔습니다. 물려받는 거,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. 치수는 맞는지, 뜯어진 곳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것은 기본. 직접 입어도 보고 딱 들어맞는 교복을 찾습니다. 이번에 3학년에 올라가게 되는데 학년이 바뀌면 사이즈도 달라지고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또 따로 가가지고 6만 원, 8만 원씩 드리고 돈을 사게 되면 너무 큰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교복 나눔 장터에서 교복은 2,000원, 교과서와 참고서는 500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절약할 수 있는 거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하고 대신 그 절약해서 여유가 생기는 부분은 또 아이가 원하는 다른 것에 이제 비용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. 절약이라는 가치와 함께 선배들이 공부한 책과 입었던 옷을 사서 쓰면 나눔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. 교복 나눔 장터에서 나온 수익금은 전액 동작복지재단에 기탁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장학금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. 교복 나눔 장터는 쑥쑥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여벌이라도 준비하려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을 수 있는 교복은 버리지 않고 후배들에게 나눠주어서 나눔과 기부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은 덜고 나눔과 사랑은 더하고 13년째를 맞은 교복 나눔 장터가 지역사회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.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.